여러분들, 한가위도 안녕. 더원들 있잖아. 오늘은 내가 드디어 이 금발을 탈출을 하려고 미용실에 가려고 해. 왜냐면은 내가 요 며칠 내가 날 봤을 때 뭔가 아쉬운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과거 사진들을 막 찾아봤다? 근데 검정색 머리였을 때가 훨씬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더 뭔가 세련돼 보이는 거야. 실제로도 우리 카페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머리 자르고 금발 염색했을 때 도대체 왜 그랬냐고 막 나한테 뭐라 하셨었거든. 근데 뭐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? 나는 단발로 잘랐고 금발로 염색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그렇게 됐어요 일이 이러고 이렇게 금발로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니까 금발 머리보다 검정 머리였을 때가 훨씬 괜찮은 거야. 그래가지고 오늘은 검정색을 하면은 나중에 다시 이런 머리색으로 오는 게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어두운 갈색으로 염색을 하러 갈 거야. 그런데 글상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. 그리고 오늘도 관종 리본 머리띠를 썼고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몇 분은 답글을 남겨드렸는데 이거는 쿠팡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야. 검정 리본 머리띠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올걸? 퀄리티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중에서 제일 큰 리본을 사는 걸 강추할게. 그러면 이제 미용실을 가야 되는데 너무 떨리는 거 있지? 그래가지고 오늘 몇 시간 못 잤어. 이쪽 눈 빨간 거 봐봐. 우리 더원들도 알다시피 내가 엄청 화려한 옷들을 좋아하잖아. 나는 얼굴이 뭔가 수수해가지고 주변 액세서리가 팍 이렇게 잡아줘야지 예쁘더라고. 그런데 머리도 너무 눈에 띄는데 옷까지 너무 띄니까 시선이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.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있어. 원래는 퍼스널 컬러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생각도 해봤었는데 난 잘 모르겠는 거야. 나는 퍼스널 컬러에 상관없이 그냥 모든 색깔의 옷을 입고 싶어. 이게 내 욕심이긴 하지. 그리고 솔직히 퍼스널 컬러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?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나는 뭐 웜톤, 쿨톤,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이런 것도 진짜 하나도 몰라. 그런데 내가 어제 인스타그램에 검정 머리일 때 사진을 올렸더니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나는 봄웜? 봄웜일 것 같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갈색을 할지 검정을 할지 고민하다가 검정은 쿨톤한테 어울리는 색상이다라고 해가지고 어두운 고동색 정도로 염색을 할 것 같아. 근데 이것도 지금 내가 가는 데가 단골 미용실이거든? 그분이 내가 염색을 할 건지도 모르셔. 그래서 지금 빨리 가서 상담을 받아야 돼. 가자! 이제 다시 갈색 머리로 갈 생각하니까 뭔가 아쉽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완전 관종 머리 벗어났으니까 아무거나 입어도 어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뭔가 되게 복잡한 것 같아, 심정이. 그리고 지금 너무 춥다, 온도가. 나는 이거 엄마가 옛날 차여가지고 핸들이 따뜻해지는 기능이 없어. 원래 장갑을 꼭 끼고 운전을 하는데 오늘 내가 장갑을 깜빡했지 모양? 그래가지고 콧물 질질 따면서 운전하면서 가고 있어. 나도 빨리 내 차 사고 싶은데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. 아저씨 아저씨 안 돼 아저씨 안 돼! 중고차 200만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몇 년 탈까 생각도 해보고 또 이왕 한번 사는 거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스포츠카 반짝 타보고 그럴까? 되게 경우의 수가 다양해. 경우의 수는 다양한데 내 통장 잔고는 다양하지 못하지. 오늘 완전 이쁘지 않았어? 이거 머리 안 감았어요. 아! 어차피 빠지기 때문에 탈색 머리 빠져요. 이 정도 하는데 조금 어둡게 해야지 그냥 오래 가거든요. 콧물이 엄청 많아. 휴지 드릴까요? 네. 우리 광고 찍은 것도 봤잖아요. 광고? 그 막 광고 올렸었잖아요. 광고? 화보였나? 뭐 어떤 거? 그 막 아 인상 광고. 저 뿌리도 탈색해요? 아니요, 염색. 와. 탈색은 오늘 안 해도 돼요. 붙임 머리도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. 어때요? 관리하시는 거 어때요? 저요? 저는 편해요. 뾰루지 이런 거? 나요, 나. 샴푸가 깨끗이 안 되면 그때 다 흐름을 잃어요, 빨갛게.
엄두도 내지 말아야겠다. 계란이다. 예뻐요. 되게 잘 나와. 예쁘게 진짜. 이게요? 그럼. 원래 미용실에 검정색 마스크 쓰고 왔잖아요. 근데 염색하면서 끈에 닿아가지고 여기서 이거 주셨어. 찍고 있어요? 네. 네, 이쪽으로 오세요. 네. 괜찮다. 더 바르세요. 괜찮아? 이게 금방 빠진다고? 아니에요, 이거 보이세요? 아, 더 봐보세요, 반사판. 또 하면 오래 걸려요? 비슷하게 걸려요. 앞머리 이렇게 가닥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. 이렇게. 감사합니다. 예. 제 머리에 좀 세미예요. 반갑습니다. 제 이유로 놀러 오세요. 예쁘게 해드릴게요. 제 머리카락을 책임져 주신 분입니다. 오늘 염색을 한 김에 이거 리본 머리띠 쓰고 오는 거랑 되게 잘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셨어요. 뭔가 흑발하니까 이목구비가 조금 더 또렷해 보이는 느낌? 그리고 완전 핵 동안이 된 것 같아요. 탈색머리였을 때는 뭔가 뺨이 이렇게 헬쑥해 보였는데 검정머리하니까 뺨이 통통해졌어요. 사실은 되게 어두운 갈색인데 탈색무에서 색을 조금 초반에는 진하게 입히고 몇 번 머리 감으면 물이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검정머리도 너무 좋은데? 엄마 나 머리 어때? 이 새끼 몇 번 머리 감아. 이렇게 꼬부렸어. 어쨌든 오늘 염색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걸로 마무리를 지읍시다.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